자, 손현호 팀장님은 오늘 수익 필요하긴 한데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수익은 뭐 언제나 필요한데요.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자, 손현호 팀장님, 수익 필요하긴 한데 뭔가 걸림돌이 있는 건가요? 뭘까요? 네, 약간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조금 줄이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뉘앙스가 헷갈릴 것 같은데, 네. 오늘 안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지만 내일도 과연 오늘 시장 이어질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 전쟁이 어떤 속보를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방송을 준비하는 입장까지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이렇게 좋은 모습, 이런 좋은 모습이 사실 추석 전으로도 한 하루 이틀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쵸.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지만 뭐 추석 이후에 갑자기 하원 의장이 해임됐다는 뉴스, 그다음에 어떤 이런 지적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전거래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좋은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떤 지적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좀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도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매매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준비한 섹터는 방위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위산업 관련해서 단기 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지만, 해당 종목들은 어떤 좀 매매 자신 있는 분들, 트레이드 스킬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매매 자신 없는데 나는 이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가 좀 아무리 단기적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심히 좀 단기 수익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사망자가 오늘 아침까지는 1,500명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제 1시간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뭐 2,000명까지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중재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불과 40분 전에 어떤 원점 기준으로 폭격이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화 중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섹터 매매 자신 있는 분 당연히 뭐 원유나 곡물 뭐 이런 쪽을 지켜보시지만,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이러한 단기적인 사태가 조금 중장기화, 일단 뉴스적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방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물품은 없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중장기화 돼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러우 사태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좀 중장기화를 좀 염두에 두는 게 내 계좌에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로 좀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단기적인 관점 외에도 국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각종 사태로 인해서 네. 국방 예산을 뭐 GDP의 5% 이상 의무적으로 할당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뭐 폴란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을 꾸준하게 증가를 시키겠다고 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왜 이랬을까요? 러우 사태 이전으로 국방 예산을 3배 늘려서 15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 좀 꾸준히 둬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항공 우주가 단일 공급 계약 해지 뉴스가 나왔고, 어떤 한국 수출 은행에 의해서 우리가 방위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돌려받는 시점에 조금 문제가 있을지언정 펀더멘탈 회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기술적 움직임이나 수급 동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 무장 세력과의 이 무력 충돌이 결국에는 계속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방산주를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말씀 아까 살짝 해주셨는데 뭐 중장기로든 단기로든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뭘 볼까요? 네, 오늘 제가 두 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I3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적외선 엑스레이 영상 센서, 이제 우리가 적외선 탐지기나 총기, 그다음에 AR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방산주도 경기 민감주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그런 경기 업황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꽤나 괄목할 수준으로 상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하반기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것이다. 이런 뷰가 나오고 있고요. 냉각형 적외선 센서 기술력이 현재 최고 수준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드론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활용되는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가 수주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이언돔 관련해서 드론 방어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책 발언에 나왔을 때 그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한 가지 좀 단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게 9월 말쯤에 나온 뉴스인데요. 네. MS가 미국 육군과 진행하고 있는 군수용 증강현실 헤드셋 AR 관련해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워낙 어떤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 악화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묻혀갔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협업을 완료하고 양산까지 간다고 하면은 i3 시스템이 그대로 좀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기술적 위치도 산바닥 부근에서 맥점 잡고 있는 부근이고 수급 동향도 기관 순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오늘 뭐 시장 상황 좋은 것도 있지만 외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첫 번째 종목 소개를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을 소개해드리면 사실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거다라고 판단되고 그렇죠. 있고요.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 그다음에 어떤 방산 무기 관련해서 부품 관련 기술 지원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정밀 타격 관련해서 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뭐 K9 자주포도 수출하고 싶고 뭐 K2 전차도 수출하고 싶겠지만 일단은 어떤 완성품을 수출하기 전에 어떤 총기나 부품 이런 것들이 먼저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LIG 넥스원이 관련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아이언돔 관련해서는 정밀 타격 분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뷰가 있고 어떤 확실하게 전시회 이런 것들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를 했고 국산화한 고성능 카메라나 목표물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레이저 지식이 이런 것들을 출시했고 평이 굉장히 좀 강했다.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직접적인 우리나라의 수혜가 없지만 우리나라로 관련 수혜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강한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조금 시가총액 가볍고 네. 외인과 기아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LIG 넥스원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갭 상승한 부분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데 21선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업종 대비 한 8분의 1가량 저평가 매혹도 갖고 있고 소액의 배당 지급을 하고 있고 수급 동향 보면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매매 자신 없는 분들, 트레이딩 스킬 없으신 분들 이제 9만 1000원과 8만 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이런 뉴스가 네. 중장기화 대상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수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i3 시스템이라는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방산 관련된 이 종목들이 이번 주에 갑자기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께도 이 키워드 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종목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네. 종목이 가면 2등, 3등주 혹은 다른 관련주들이 이제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일단 어떤 종목을 보느냐에 따라의 뭐 수익률도 수익률이겠습니다만 테마가 없더라도 저는 실적의 성장세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업에 좀 집중하자라는 포커스를 좀 말씀드려 보면서 한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은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사 모아 가신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또 좋은 결과치를 좀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이 무기 시스템 체계 중에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언 돔이라는 이제 표현인데 이것이 그러면 중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기술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가 지금 이슈가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은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이쪽으로의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죠. 더욱이 지금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2분기, 3분기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것
어떤 생각을 갖고 보셨을 거냐면 실적은 좋다라고 하는데 수주 잭팟은 터졌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안 올라요? 라고 그렇죠. 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단 그 섹터에 관심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떠나서 일단 실적의 성장성을 한번 우리가 4분기 혹은 내년까지 이 유럽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저는 천천히 보셨을 때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공하면 앞서 이제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LIG 넥선이 일단은 가장 대표 주자로 좀 꼽을 수 있겠고 네. 그 다음 또 이제 주자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11,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14,000원, 중장기적으로는 7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가격대를 돌파하려면 결국엔 신규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테마나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도 밑바탕되어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으니까요. 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